민주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권력 찬탈 세력과 대신 역적들에 의한 대한민국 자살 행위였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통 가짜 뉴스들로서 거짓의 산을 이루었고 권력 찬탈 세력들의 촛불 집회의 위세에 떠밀려 제20대 국회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234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당시의 여당 새누리당의 배신 세력은 6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신 역적 63명의 동조가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절차도 법률적으로 결함투성이의 탄핵 소추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과정, 절차, 내용이 모두 인민민주주의 광장의 촛불 떼거리에 떠밀려 법률적으로 부적합하게 얼렁뚱땅 진행됐습니다. 국민주권이 배신 역적들과 권력 찬탈 세력의 공조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광장의 촛불 인민들에 의해 겁에 질린 국회의원이 한 자들이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사건. 2016년 12월 9일의 그날은 권력 찬탈 세력과 배신 역적들의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을 살해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당하신 지 1000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치욕과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나라가 망했다는 고통이었습니다. 권력 찬탈 세력과 배신 역적들의 망국 행위를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권력 찬탈 세력과 그들과 공조한 탄핵 찬성 배신 역적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우리 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주권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의 우리가 직접 선출한 국민 과반수가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끔찍한 분노와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니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파괴하느냐라는 그 화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3년 탄핵 소추 3년이 지났고 이제 내년 3월 10일이 되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지 또 3년이 되게 되는데 지금과 앞으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소추 가결시켰던 이 건물 국회 안에서 또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제1야당을 배제시킨 그런 또 무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해야 하고 더욱 단합해야 되는 때라고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5시면은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회 본청,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매번 참여하시는 당원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지켜보시면 보시는 해외 교포님들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거리에 문제가 있지만 국내에서 보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보기만 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제 보지 말고 직접 참여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우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지 않, 우리 공화당만이라도 모두 나오시면 수십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야 할 때가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지금임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인신 감금 당하신 날이 이제 25일로 1000일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의 결집, 그 결집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힘만이 모든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이 불법 정권, 불법적인 상황들을 뒤집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시에 또 기자회견 때 뵙겠습니다.